자, 우리 여기는 혜라 엄마랑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우리 식구들이 다요. 돈에 집착하면서 살다가 지금 덕상 망해가지고. 돈에 집착했으니까 망하지. 네, 그렇고요. 떨어져 샀는데 그 우리가 이제 폭망하니까 애들 여친들이 다 떠나갔어요. 애들 여친? 그러면 아들들 여자친? 네. 그래갖고 이제 애들 봐서나 둘이 또 재결합해야 되는데 옛날로 돌아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옛날로 가는 게 너무 싫어. 너무 무서워. 아니 옛날로 돌아가는 게 뭔데? 그게 남편하고 재결합하면 또 남편이 이렇게 막 옛날 습관이 집에 돈 끌어가지고 망해먹고 술 주정하고 술 주정하고 또 망해먹고 아, 그럼 같이 안 살면 되잖아. 애들 봐서 살 애들 봐서? 애들이 몇 살인데요? 애들 그러니까 혼사기를 다 막아놨으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그 이상한 얘기지. 혼사기를 누가 막어? 지들이 결혼하는 거지. 그게 우리 때문에 아니에요. 애들 다 아니에요. 인생은 자자 우리 아기는 지금 뭐 착각하네. 인생은 누구 탓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자식 탓이나 부모 탓이 누구 탓도 아니고 자식들이 만약에 결혼을 못한다면 그건 부모 탓이 아니야. 자기들이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지. 그거를 내 인생을 살 때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괴로워. A라는 쪽으로 살면. 근데 남을 위해서 A라는 쪽으로 살아줘야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누구도 남의 인생에 간섭할 수도 간섭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남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없고 흥하게 할 수도 없어. 다 각자 자기 인생은 자기 책임이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 되어서 부모가 잘못돼도 자기 인생을 개척하고 잘 사는 아기들은 결혼도 다 하고 잘 돈도 벌고 다 해. 하지만 부모가 아무리 뒷바라지하고 잘해도 못 나가고 힘들게 사는 아기들은 힘들게 살아요. 그걸 알아야 돼.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편이랑 정말 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시고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면 지금은 이제 영채님을 영접하고는 이제 남편이 이제 원망이 이제 이게 불쌍함으로 바뀌었어요. 너무 불쌍해. 지금 보면 이제 남편 혼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지몰듯이 몰아가고 근데 불쌍한데 네. 불쌍함과 삶은 또 다른 거예요. 네. 불쌍한데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냐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중병 환자야 식물 인간이야 만약에 네. 근데 그거 불쌍하지 누구나 머리로는. 하지만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역량이 되면 짊어지고 살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사는 거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돼. 내가 저 양반과 살아서 저 양반이 또 술 먹고 집에 있는 돈 갖다 망해 먹고 막 이걸 할 때 그걸 감당하고 막거나 그거를 내가 감당할 어떤 능력이 되는가. 너무 무서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어때야 되냐면 그 남편과 살 수 있는 조건은 생각만 해도 무서워. 그럼 그 두려워하는 애고 때문에 같이 못 사는 거야. 두렵다는 얘기는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남편은 생각해도 편안하고 내 손아귀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까짓 거고 감당하지 뭐. 지금 아직은 그게 안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 정도가 돼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예전에는 그게 이렇게 그 만개명 다녀오기 전에는 남편을 생각만 해도 막 여기서 그냥 막 이게 막 폭발을 하거든요. 몸도 더 아파지고. 뭐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 사람도 네.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게 네. 아니니까 그게 알았어요. 불쌍하고 아프고 그렇지만 네. 내가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네. 거잖아. 네. 네. 그럼 시간을 가지세요. 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식 인생 때문에 내 인생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인간이 가지는 감정 중에 제일 나쁘고 인생을 좀먹고 한 그런 에너지가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자기 공격하는 거야. 너 때문이야. 죄책감. 나 때문은 없어요. 너 때문도 없어요. 각자 자기 인생을 살 뿐이고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것도 원망이나 미움 쓰는 건 부질없는 짓이고 그렇죠? 그리고 망해먹고 이렇게 됐다는 걸 남편 탓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면 나랑 남편의 업장이 있는 거야. 네. 내 마음의 아픈 마음이 네. 다 빼앗기고 뺏고 싶은 애고 인정 안 했으니까 네. 그걸 뺏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거고 그냥 마음 보면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남편이 보여주는 모습도 내 마음이잖아? 네. 하지만 너무 아픈 마음이라 내가 그게 감당이 안 될 때는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꼭 같이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어거지는 없는 거야. 조금 두고 내가 마음을 더 보세요. 네. 아픈 마음을 더 네. 보고 내가 바뀌면 남편도 바뀌고 네. 내가 감당할 만한 바뀌었어요. 그렇지. 서로. 근데 조금 더 바뀌어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네.
그게 될 때 그때 받아들여야지. 지금은 아기들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애들을 우리가 잘못 키웠다는 그런 것 때문에. 자, 아기들을 잘못 키운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 마음 안 보고 그 아이들을 이래라 저래라. 그렇죠? 아픔 인정 안 해주고 그렇게 한 게 잘못이에요. 서로 부부가 제가 이제 남편 원망하면서 계속 맨날 싸우는 모습만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자기 마음 안 본 거고 아이들을 뭘 못 해주고 이게 아니라 그걸 보게 했잖아. 네.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픈 내 마음을 보고. 그렇죠? 이혼하거나 결혼하고 결혼하면 살면 괜찮고 이혼하면 나쁘다. 그거 틀린 거야. 과거에 결혼해서 살았지만 맨날 싸우는 모습 보여주니까 애들한테 악영향을 미쳤죠. 네.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 편안해지면 서로 미워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아이들은 마음이 편안해져. 계속 으르렁거리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결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많이 변했을 거 엄마가 이제 많이 그럴 달라졌으니까.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는다. 네. 불쌍하게 생각하고 아프다. 하지만 네. 엄마가 아빠를 아직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네, 그렇게 엄마의 얘기했어요. 문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좀만 기다려라.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아기들도 뭐냐면 엄마 아빠의 인생을 간섭할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보고 살아야 돼. 자기만을 쳐다봐. 그래서 아기들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잘해준 거 없고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잘못한 건 엄마 아빠의 마음을 보고 엄마 아빠가 멋지게 사는 걸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바꾸려고 하고 너희들한테 네. 간섭해서 그렇다. 너희들도 똑같다. 엄마 아빠 인생에 간섭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 보고 니네 인생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맞개명이나 한번 보내서 자기 마음 한번 보고 사는 게 중요해요. 전혀 그게 안 맥히더라고. 왜 안 맥히냐면 아직 우리 아기가 덜 변했거든. 엄마 아빠가 많이 변하면 그게 하게 돼 있어요. 행복해 보이고 좋아 보이면 이게 꼭 인생에 필요하구나를 아는데 아직 이제 덜 변해서 그래. 자, 남편이 무서운 이유. 버림받은 아픔, 열등의 아픔이 남편을 통해 보여지는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자기 모습이거든. 너무 열등하고 네. 버림받은 아픔. 그거 인정하는 거 합니다. 나는 열등해서 버림받은 아픈 마음입니다.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열등한 내가 버림받은 내가 수치당한 내가 인정받지 못한 내가 너무 아파요 내 열등의 아픔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인정하지 않은 죄를 지었어 벌을 받았습니다. 평생은 열등이로 살았습니다. 내 열등이 들킬까봐 두려워 펄벌 떨며 살았습니다. 남의 열등이를 지적하며 괴롭히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눈치 보며 열등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며 애쓰고 살았습니다. 잘난 척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내 인생의 대부분을 남의 눈으로 의식하고 열등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헛된 삶으로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내 열등의 아픈 마음에게 참회합니다. 당신을 버려서 아팠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열등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사랑받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당신의 아픔을 내 아픔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참회합니다. 이제 인정할 테니 당신이 나라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어리석은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영채여.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나는 열등이라 버림받은
열등이 아픈 거. 열등이 아픈 거. 호. 빠졌네 에너지. 힘든 게 좀 내려갔죠? 지금 해라. 얼굴이 굉장히 맑아 보여요. 아가 본인이 맑아지고요. 아 그랬어요? 응. 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 처음 볼 때랑 지금 내가 다르죠? 달라요. 근데 나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아기들 봐요. 아까 해라 엄마 얼굴 보니까 그냥 근심 걱정으로 이렇게 가득했는데 네 지금 보니까 그냥 아기 얘기 같아요. 그게 제예요? 그렇지. 이야기 너무 좋아서 희죽희죽 웃는다. 이거. 자, 나 좋아 죽겠어. 아무 좋아라. 우리 여기 사람들 봐봐. 귀엽죠? 이제 근심 걱정이 없잖아. 그 아, 맞게 명단에 왔어. 사람들이 저 보고 엄청 그 옛날 그 귀여운 모습이 그 이제 자 되찾았다고 엄청 많이 변했다고 그때는 정말로 제가 항상 이렇게 찌든 모습 이게 웃기는 한데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죠 아닌 모습 네. 오야 자 온몸 열어주는 호 그거 더 네. 좋고 신장이 좋은 호 신장하고 네, 신장하고 그리고 네. 거기 영체 패치 신장하고 네, 네. 심장 이렇게 붙이세요 네. 아셨지 오야 아, 우리 이게 잘 되고 있어요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현실은 변하게 돼 있고 그리고 얼굴이 부숙부숙 부었네 신장이 안 좋아서 네 항상 근데 요새는 덜 부어요 보는 게 이런 게 많이 사라졌어요 영체 패치를 꼭 붙이세요 네. 신장에다가 네. 그럼 좀 부기가 빠질 거야 네. 자 우야 우리 애기를 사랑을 한번 주고 그리고 마무리합시다 왜? 전화 좋겠어요 아직 안 줬어 받아 바꾸라서 좋아해 그래도 전화 좋겠어요 그 아기한테 버림받은 아기한테 헤라 엄마 얘기할 거예요.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버림받은 아가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아팠어 우리 애기. 의지할 데도 없고 얼마나 무서웠니. 이해받지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니. 어디 의지할 곳도 없고 이해받을 곳도 없고 한 번도 이해받지 못한 아픈 아가야 엄마가 이해해 줄게 엄마가 네 아픈 마음을 알아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가야 아프다 두려우면 두려워 얘기해도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가야 엄마가 우리 애기 엄마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렵다고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아 예쁜 아가야 엄마 보세요 엄마만 믿어 우리 애기 엄마만 믿어 엄마만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엄마만 믿어 호 호 호 하고 이쁘지 우리 하고 이쁘지 아이고 잘